제목은 나는 왕평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좀 특별한 제목의 책인데요. 왕평이라고 하는 분은 보통 그 우리 가요사의 초창기에 거의 민족가요라고 해도 될 만한 노래 황성예터의 노랫말을 지은 작가이지요. 그분은 예명이 왕평이고 본명은 이응호인데요. 영천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회고록 형식으로 쓴 책이 나는 왕평이다입니다. 왜 그 책이 나왔는고 하니까 32살, 32세의 나이에 평안북도 강예극장 무대에서 공연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 완전히 잊어진 망각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낯설고 뜬금없는 그런 인물로 다가오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죠. 황성예터의 작사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경북 영천이 배출한 인물. 왕평의 그 일대기를 정리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그 활동 반경이랄까, 이것은 작사가로서 약 한 150곡 가량의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황성예터가 이제 가장 유명하고 두 번째로는 조선 팔경가라고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에 금강산 12,000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에게는 조선 팔경가라기보다는 대한 팔경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더 익숙한데 이게 1930년대 처음 노래로 발표될 때는 조선 팔경가였습니다. 그 노랫말을 작사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담 대본을 많이 썼고 또 본인이 그 만담 공연이나 그 SP 음반에 녹음을 할 때 직접 배우로 출연을 하신 분이고 연극 무대에 출연했던 배우이고 영화에도 약 두세 편 가량 출연한 그런 배우이죠. 말하자면은 아주 종합적인 대중 연예인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평 이응호 선생은 그 당시에 악극단 연극사라는 이름의 악극단의 단장으로서 전국을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북선 순회 공연을 떠나서 이 황해도의 배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성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늦장마가 들고 태풍도 밀어닥치고 이래서 단장 왕평 선생과 부단장 전수린 선생 두 사람이 가까운 경기도 개성에 만월대로 소풍을 갔습니다. 만월대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멸망한 고려 왕조의 아주 웅장한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을 만월대라고 하죠. 새로운 왕조를 열었을 때 그 옛 왕조인 고려의 궁궐 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전부 불지르고 막 무너뜨리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조는 멸망하고 궁궐 터는 폐허가 되어 있고 풀벌레 소리는 들리고 다른 휘영장 밝은데 두 사람은 너무 비감한 정서에 휘말려서 빠져 있다가 전수린 선생이 문득 가지고 왔던 그 바이올린을 들고 즉흥곡을 연주했는데 그게 바로 황성예터의 원곡입니다. 옆에서 눈을 감고 듣던 그 왕평 이응호 선생이 너무 감동해서 듣고 있다가 그 감동을 안고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 때 했던 그 연주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수린 선생이 다시 연주를 하는데
여관집 방바닥에 엎드려서 쓴 노래 가사가 황성레터죠. 황성이 또이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비오의 서를 해보를 말아 여주노나.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우리들에게 진면목이 감추어져 있는 이런 대상들, 이걸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먼지를 털고 다시 그 가치를 되살리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왕평 선생만 해도 그렇게 역사의 태풍 속에 매몰된 인물이고, 그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돈해보자 이래가지고 왕평 선생의 대중문화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밝혀내려는 그런 생각과 취지에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일송북이라는 출판사에서 500권을 목표로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제목의 회고록 형식의 책을 발간하는데, 맨 처음에 백석, 두 번째 홍범도, 세 번째 왕평 이응호 선생을 내었는데 앞으로 두 권이 더 발간이 됩니다. 하나는 백석 선생의 연인이었던 그 길상사를 시조했던 자야 김영한 여사, 이분의 그 일대기를 발간하고, 또 하나는 가수 남인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불렀던 그러나 군국 가수다라는 이름으로 너무 모질게 역사의 표면에서 지워버린 가수 남인수의 평전을 거의 다 완성했거든요. 이렇게 그 평전을 발간하는 일들을 계속 해가는데 아주 재미가 있네요.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N7 인물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